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5일 월요일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송희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힘을 내는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다소 조용하게 움직였던 슬로우 선데이를 뒤로하고 이 시간 비트코인을 필두로 상위 코인들 동반 상승 연출 중인데요. 시장 흐름 함께 분석을 해보시죠. 코인360 페이지로 시작합니다. 전반적인 혼조세가 아직 가시진 않았습니다. 먼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상위 코인들 코인360 페이지에서 동반 상승합니다. 라이트코인과 스텔라는 하락의 빨강을 보이네요. 트론 4%로 상위 코인 중 상승세가 가장 커 보입니다. 채도 높은 빨강이나 초록색은 없고요. 5% 이상 큰 변동을 보이는 코인들은 없다는 얘기죠. 자세한 얘기 코인마켓캡에서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대장주격인 비트코인 7거래일 차트를 보시면 아직은 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크게 하락을 하면서 비트코인 6,200달러 선까지 밀려났는데 지금은 6,300달러 중반까지 회복을 한 모양새고요. 조금씩의 차이는 당연히 있지만 10위권까지의 코인들 모두 비슷한 그래프 모양을 보이면서 회복을 이제 막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체 시장의 거래량 2,010억 달러를 약간 웃도는 모습이고요.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어제 53%에서 현 시각 54%로 조금 더 늘었습니다. 잠시 후 추가 상승을 위한 재료나 앞으로의 전망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거래소 순위도 확인을 합니다. 1위 비트플라이어 그리고 2위는 빗썸인데요. 두 거래소 간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1위 11% 그리고 2위는 10%로 비슷하고요. 3위는 비트맥스 거래소 그리고 4위는 바이낸스 거래소가 기록 중입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거래소는 20위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국내 시세로 넘어가겠습니다. 빗썸에서는 상위 코인들 여전한 혼조세를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0.54% 올라서 720만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약 2% 정도 현시각 내리는 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에이다, 트론 각각 2%와 3% 정도 오르고 있고요. 대시와 이더리움 클래식 그리고 넴도 오르고 있는 것 보실 수 있겠네요. 업비트에서는 0.28% 올라서 720만원대에서 등락을 이어나갑니다. 온톨로지 가스의 흐름 30%로 굉장히 좋고요. 메탈과 트론의 상승세도 눈에 띕니다. 이더리움과 리플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을 기록 중입니다. 시황 기사도 확인을 해보실까요? 다소 조용한 흐름을 보였던 어제의 모습, 레이지 선데이, 게으른 일요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시장의 거래량 2,010억 달러를 맴돌면서 어제 반등의 기미는 없이 다소 평이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의 예측은 다음 12시간부터 24시간까지의 단기 랠리 일단 추가로는 없을 것 같다는 예측입니다. 가격이 급하게 오를 것 같지는 않다는 말인데요.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등에서의 급격한 상승이 없는 한 비트코인 계속해서 6,100에서 6,300달러 사이에서의 등락을 계속할 것 같다는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암호화폐 기술 전문가 에드워드 모라는요. 지금은 상방향으로는 6,380 그리고 6,320달러 선 사이에서 갇힌 것 같은 모양새다. 여전히 낮은 거래량 그리고 기술적인 방향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단기 랠리 일단은 힘들 것 같아 보인다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비트코인은 성숙하고 있고 크립토 시장은 아주 긍정적이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케이오스라고 불리는 한 저널에서 나온 보고서는요.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아직 대중의 완벽한 신뢰를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디지털 자산이 예전 대중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널리 알려졌으며 나은 형태의 화폐라고 인식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 몇 달간 우리가 활용한 지표들을 봤을 때 미래 비트코인 시장 현존하는 가장 큰 시장과 겨루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금융적인 성숙도가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시장의 안정세를 봤을 때 그쪽으로의 움직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주말간 트론이 익명의 대기업과 수백억 달러 규모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었죠. 트론의 CEO 저스틴 선은 그 대기업의 이름을 맞춰보라 라고 트위터에서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기업인지 윤곽이 나왔습니다. 바로 중국의 구글 바이두입니다. 한 매체에서 나온 걸로 알려졌는데 아직 트론이나 바이두 쪽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언급은 없고요. 지난 9월에 트론은 비트토렌트와의 파트너십도 공개를 하면서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아틀라스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9월에 바이두는 슈퍼체인 네트워크 시스템의 발전을 위한 백서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자, 두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직은 없는 만큼 유력한 추측일 뿐이지만 확실한 사실로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이 세계 암호화폐 기업에 대해 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스다코타 증권위원회가 미등록 사기 증권을 ICO의 형태로 발표한 세 개의 회사에 대해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중에 크리스탈 토큰은 하루 최대 2%의 수익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다는 허위 주장을 펼친 회사, 특히 라이프크루스 코인은 토큰을 자선단체에 사용할 것이라 주장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들은 미등록 사기 증권으로 알려졌고요. 미국과 캐나다에서 40개 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암호화폐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크립토 스윕이라는 시행의 일부로 알려져서 정지가 된 걸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를 떠난 백악관 경제보좌관이 블록체인 스타트업 기업에 합류를 했습니다. 기존 경제인들이 계속해서 블록체인 산업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건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CNBC는 덧붙였는데요. 자세하게 확인을 좀 해보시면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를 떠난 게리코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신용 데이터를 공유하는 스타트업 스프링 랩스에 합류를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고 또 앞으로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 발전을 이루고 싶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는데요. 스프링랩스의 기술 개발로 인해서 정보 해킹으로 인한 피해자 그리고 소비자 신용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전송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크립토 펀드가 2018년 헤지 펀드의 20%를 차지한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요. 검은색 헤지 펀드의 그래프에 비교해서 파란색 암호화폐 펀드의 그래프가 점점 성장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는데요. 산업은 90개의 암호화폐 펀드가 이번 3분기에 런칭을 했고 이번 4분기에는 120개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는 2017년보다는 1.69% 높고 2016년보다는 471%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요즘 약세에도 불구하고 크립토 펀드 리서치의 창립자 조슈아 나이즈단은 우리는 길게 보고 있다라면서 상승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네요. 자, 시장이 회복의 기반을 닦았고 안정성을 확보를 했다면 이제 앞으로의 방향을 주목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인들 여기서 더 상승폭을 키운다면 본격적인 회복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의 온기 더해지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